안녕하세요. 대한노인회 인천 북평구지회 이해경민 동부로부장입니다. 2021년 노인재능 나눔 2차 소양교육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금일 소양교육을 받게 되시면 활동 일지에 3시간으로 기록하셔서 총 10시간을 기재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을 받으시고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노인일자리 참여자 및 동사자 모니터링 기록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월이라고 써 있는데 8인지 표기하는 곳입니다. 상단 중간에 지금 보시면은 건강관리 책임자용이라고 써 있는데 그 옆에 참여자분 성함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날짜라고 써 있는데 날짜는 열흘 며칠 날 상담하신 분과 함께 썼던 그 날짜를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오전에 하셨는지 오후에 하셨는지 잘 구분하셔서 체온을 체크해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대상 명령이 있는데 당연히 4명을 했으면은 4명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야 되고요. 1명을 했으면 1명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 1번 보시면 진, 2번 인후통, 3번 호흡곤란, 4번 객담, 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객담은 기침을 동반하여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평소 생활할 때 담이나 많이 끓는 경우 체크를 해주셔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증상이 발견되었듯이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에 즉시 알릴 수 있도록 참여자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은 예시로 제가 만들어드린 게 있는데요. 참여자분 성함 쓰시는 거랑 대상자분 성함 쓰시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되니까 잘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참여자분들이 이제 활동하시면서 누군가 만나게 된다거나 외출하셨을 때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씩 봐주시고 나가면서 혹시 무슨 증상이 있었을 때 바로 인근 보건소나 병원으로 가셔서 증상 여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활동하셨으면 13시부터 15시까지 혹은 14시부터 16시까지 시간 단위로 끊어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해외에 입국하셨을 때 미리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셔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평구는 매달 사진을 한 장씩 참여자분들에게 받고 있는데요. 이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교회, 놀이터 등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공원인지 기재해 주셔야 나중에 수련처를 등록할 때 헤매지 않고 잘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현장 점검 다니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활동 일지에 화이트 사용하는 거랑 활동 일지에 대리 작성, 글씨체가 이름이랑 내용이랑 다 똑같은 노인 재능 나눔과 노인 자원봉사 클럽과 일지가 겹쳤는데 그냥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재능나눔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적사항으로 받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았던 분들 중에 무슨 활동을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 저희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셨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모르시겠으면 담당자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연대해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셨나요? 다음은 치매 예방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잘 보셨나요? 참여자분들이 직접 상담 받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실 때 각종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의 열정을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잘 붙들어가서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